매각 결정을 법원에 허가를 해서 낼 거예요. 그 경매될 때까지 앞으로 최소 두 달은 걸려요. 건들지 말란 얘기는 바로 찾아갔다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두 달이 있어요. 그 안에 안 찾아가면 경매돼요. 이겼죠? 두 달 안에 안 찾아가면 경매돼요. 아, 지금은 정민우 대표님과 함께 투자한 모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모텔 개고 했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강제 집행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노무자분들이 한 40분 넘게 와 계시네요. 아무래도 객실이 29개고 모텔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늦어도 2시간 안에 끝나는데 모텔이다 보니까 한 3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텔을 앞으로 어떻게 손봐서 수익을 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모텔 입구인데 우편물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죠. 이걸 다 치워야 됩니다. 종목만 적으세요. 종목은 적어야 됩니다. 됐지 아주머니? 응? 뭐 치운 거 없어? 어, 그거 깨지 않듯이. 종목만 적은 거. 됐지 아주머니? 아니, 근데 2층 전체에서는 다 손님. 응, 알았어, 알았어. 종목만 적을 바야. 그리고 끝날 때 전화할 테니까 와요, 그럼. 2층 그대로 손 댔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요. 아셨죠? 이대로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을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얘 약속하잖아, 지금. 박스랑.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네. 우리 목록만 적을 테니까 네. 그 지금 아주머니 이따가 와서 우리가 손 댔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라고. 지금은 모텔 안에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내려갔고 본격적으로 이제 모텔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낼 예정입니다. 집행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노무자분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저도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집행할 때 노무자분들은 이렇게 노란 조끼를 반드시 입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장 확인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짐들이 정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짐들을 우선 한쪽에 모아놨고요. 7층 현장 보관 오케이. 네, 지금 6층으로 내려왔습니다. 601호에 있는 물품들을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바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없네요. 네, 모텔 투자는 저도 처음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시작을 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죠. 경매까지 넘어가서 마이너스 기운이 가득 찬 이 모텔을 플러스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한번 만들어서 수익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텔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 영상으로 남겨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